생물학적으로는 남자들이 그 우리가 평균 수명을 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할머니들이 더 높죠. 80세가 네. 넘고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도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지금 돼지띠는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금 별일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를 잘 한답니다. 네.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이모님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전엔 건강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다가 이제 자주 만나니까 호호하하호호 막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전에는 농사지은 거 서로 나누고 하고 집에 오고 가고 하는 걸 못 봤는데 이제 농사지으면 서로 자매들끼리 나누어서 드는데요. 실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요. 노년학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자 형제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모여 살고 가까이 어울려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할머니들 모여서서 여자 형제들 찾아갈 수 있나요? 나이 들면 다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자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오래 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은 실제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나가서 동물을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여자들은 동네에 모여 앉아가지고 혹시 남편이 그 동물을 잡아오지 못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동네를 다니면서 저기 과일 같은 것도 좀 따오고 야채도 좀 심어가지고 있다가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걸 나눠 먹죠. 네. 그러면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진 시초부터 남자의 역할은 그렇고 여자의 역할은 그렇답니다. 남자는 경쟁, 생존에 대한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여자들보다 수명이 낮다고 하고요. 짧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삶의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특히 여자 노인들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